아파트를 사야 하는가, 서울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 대상인 낡은 아파트 말고 언제 사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보겠습니다. 지금 사라라는 응답이 12분, 올 연말에 사라는 분도 계셨고 사면 안 된다는 분도 두 분이 계셨네요. 임센터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저는 1분에다가 그 저기 답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부 기조 자체가 전체 신자 흐름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그 뭐 5년, 10년이 지나면서 중간에 등락폭이 있을 수는 있는데 굳이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의 아파트를 또 구입하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시더라도 전혀 뭐 크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서울의 일반 아파트 말고 재건축 아파트, 낡은 아파트죠,는 언제 사야 되는지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라는 응답도 6분 계셨고 사면 안 된다는 응답도 6분 계셨습니다. 찬반이 좀 약간 갈리는 것 같은데요. 양측의 전문가들 영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 월천대사라는 이 필명으로 유명하신 이주연 대표님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재건축에 관한 질문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재건축, 정말 입지가 좋은 곳에 새 아파트가 지어질 재건축들은 참 기대감이 높은데요.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른 것들은 재건축은 이미 아파트였던 것들이 새 아파트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아파트의 공급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레어 아이템이 되고 있는데요. 이 희소성이 있는 새 아파트, 그 대신 주위에서 단계별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물건은 관리 처분을 받고 앞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이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직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면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고 양호한 입지에 생기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아주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점은 12·16 대책 이후로 10억 초과 되는 이제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 등의 이제 대출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예전보다 많이 들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한 거주 비용과 그다음에 사두셔야 되는 입주권에 대한 거주 비용 두 가지가 다 비용 발생이 된다는 점에서 그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은 넉넉한 자금이 없는 분들은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영역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눈여겨보시면 좋을 항목. 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규제가 많기 때문에 좀 상당히 사업이 많이 진척돼 있는 그런 단지 위주로 접근을 하되 하지만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하니까 돈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대 측에 저희가 프롭테크라는 말을 쓰죠. 부동산과 테크 기업. 프롭테크 기업인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원 대표님 답변 영상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고평가되어 있고 또 정부가 규제를 지금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매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또 각종 규제를 해서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만에 하나라도 최근에 어떤 그 공급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추가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어떤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한다라면 그때는 고려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은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므로 지금 사는 것은 좋지 않지만 만약에 정부가 그 주택 공급 확대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한다면 그때는 고려해볼 만하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안 부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제가 기조 발표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지금 서울 내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나 용적률 상향 조정하면서 이익을 환수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의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사실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재건축 갖고 계시면은 일단은 갖고 계시든 킵. 그리고 만약에 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갈아타시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본인이 거주해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초기 단 조합 설립인가 전후의 단지들을 그렇게 준비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최근에 발표된 정책, 그러니까 조합 설립 전에 단지를 사시게 되면 2년 거주 요건을 지금 갖춰야지만 분양권을 주도록 하겠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 목적으로 일단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금의 요건을 갖추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직접 사는 거를 이제 몸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테크를 할 각오를 하고 그렇죠. 사셔라.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경기도 아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접 지역을 제외한 아파트는 언제 사야 하는지 바로 결과 보겠습니다. 지금 사라, 올 연말에 사라라는 응답이 대체적으로 많았네요. 임센터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가 이제 조정재상지역으로 편입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재상지역이 편입되기 전까지는 좀 매수를 권해드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후에 추세를 한번 보시죠. 기본적으로 그 서울 인근에 있는 전통적인 투기 가일지구에 있던 경기도의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조정이 다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재상이 편입된 부분들은 추세를 뭐 한 6개월 정도 보시다가 이제 외 지역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인접하지 않는 외곽 지역은 실제 실수요도 있겠지만은 투자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과수요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서 전체 지정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추이를 보면서 주춤해질 시점에 한번 고민해 본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당분간은 조금 보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방광역시 아파트 언제 사야 될까요? 예, 결과 보겠습니다. 지금 또는 올 연말에 사라는 응답이 9분 있었고 사면 안 된다는 응답도 있었네요. 안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뭐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투자 목적이나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뭐 일례로 부산 같은 경우가 지금 지방 같은 경우 대구도 그렇지만 부산 같은 경우 이미 가격이 조금 조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부산도 부산 지역 내부의 어떤 실수요 계층은 있는 거고 교체 수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입지가 좋은 뭐 삼익비치 같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교체 수요들이 자꾸 새 주택들을 원하고 외부 투자 수요들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조금은 오를 가능성도 있고 전셋값도 오르고 있어서 부산 같은 데가 오히려 올해 내년에 서울만큼 뜨거운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이게 투자처를 콕 집어주셨네요. 예. 다음은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언제 살까요? 한번 답변 보겠습니다. 사면 안 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뭐 지금 사라는 응답도 있었네요. 어허. 저기 임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방 중소도시 이제 광역시도 조금 이제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방 중소도시 구입 시기는 지금이나 내년이나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를 접근하실 때는 반드시 신축 중심으로 가십시오. 기존의 시가지 개발에 실익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 중심으로 하시고 그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큰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합니다.